안녕하세요. 멋진 글씨입니다. 네, 오늘은 원고지 쓰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글을 한번 읽어주세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긴 한데, 자,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논술문의 답안을 작성할 때는 이런 형식으로 쓰지 않죠. 첫째 줄맨 왼쪽 칸을 비우고 바로 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글의 종류나 뭐 소속, 성명까지 밝혀서 제출할 경우 어떻게 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의 종류를 밝힐 때는 이렇게 첫째 줄의 첫 번째 칸을 비우고 바로 뭐 일기면 일기, 보고서면 보고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전체의 중앙 부분에 왼쪽 오른쪽 여백을 갖게 해서 중앙 부분에 쓰고 그다음 소속 반 이름 이렇게 쓰는데 자 끝에서 두 칸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줄을 맞춰서 끝나게끔 맞췄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속을 밝힐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 있죠. 교내 제출용이라든지 이런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대로 비워놓은 상태에서 밑에 이렇게 뭐반 이름 이렇게 적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쓸 경우, 지금 여기서는 한칸한 칸씩 띄웠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띄우지 않고 바로 붙어서 세 칸에다가 소심녀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드디어 본문을 적을 때는 이렇게 한 줄을 비우고 시작하죠. 그리고 시작할 때는 이렇게 첫 칸은 반드시 비웁니다. 문단을 새로 시작할 때도 첫 칸은 비우죠. 그리고 이제 써내려가다가 문장의 맨 마지막 칸에서 글자가 끝나고 이 문장 부호를 써야 될 경우.
이때는 그 문장보를 그 다음 줄의 첫 칸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끝난 부분의 글자, 그 칸의 안쪽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첫 칸을 비우는 경우는 이렇게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만 비웁니다. 지금 여기처럼 끙끙 앓는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 끝났잖아요. 첫 줄에서 분명히 그 뒤는 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줄에서는 첫 칸을 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단의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첫 칸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몇 가지 항목을 나열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첫 번째 칸은 다 비우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또첫 칸을 비워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대화체. 자, 이 대화체도 한 칸을 비우고 쓰고 인용문을 갖다 쓸 때도 첫 번째 칸은 다 비우고 씁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 대화가 짧은 경우 있죠? 뭐밥 먹었니? 응. 자, 이럴 경우 밥 먹은니가 짧다 해서 그 옆에 바로 응을 쓰는 것이 아니고 줄을 바꿔서 응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다음은 문장 부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점과 그리고 온점. 자, 이런 것들을 쓸 때는 글자 칸이 이렇게 있다면은 가운데 쓰는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게 써야 됩니다. 자, 이 반점과 온점 외에도 작은 따옴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역시 그 글자 칸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쓰고 난 뒤에 한 칸을 띄우지 않고 바로 뒷칸에 글자를 써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느낌표나 물음표 같은 경우는 그 칸의 정중앙에다가 쓰고 그리고 이런 걸 쓰고 나서는 한 칸을 띄우고 그 다음 글자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말줄임표 같은 경우는 한 칸에 세 점씩 이렇게 해서 두 칸, 여섯 점을 찍는 것이 맞습니다. 자, 또이 느낌표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온전히 한 칸을 차지하는데 지금 여기처럼 온점과 따옴표가 같이 쓰일 경우는 이렇게 한칸 내에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그러나 뭐 느낌표 말고 뭐 물음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물음표를 일단 쓰고 나서 그다음 따옴표는 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칸 이쪽에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자, 끝나고 나서 대화나 인용구에 이어지는 말 있죠? 뭐뭐라고, 뭐뭐라면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쓸 때는 이 옆에 바로 이어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줄을 바꿔서 그 다음 줄첫 번째 칸부터 이렇게 쭉 써내려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글이 쭉 이어지다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줄을 바꿔서 첫째 칸을 비웠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단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만 첫 번째 칸을 비운다. 이것입니다. 자, 다음은 숫자와 알파벳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숫자는 한 칸에 두 자씩 씁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6월 13일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대문자, 소문자 좀 다른데, 소문자는 이렇게 한 칸에 두 자씩 씁니다. 우리가 접하다 보면은 이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 쓰인 단어가 있죠. 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대문자는 한 칸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문자는 한 칸에 두 자. 자, day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문자는 한 칸에 한 자를 쓴다. 소문자는 한 칸에 두 자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 사건이나 뭐 이렇게 기억할 만한 날들을 말할 때, 자, 이 점을 선에다 찍는 게 아닙니다. 칸의 이 가운데에다가 찍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타 단위들 있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센티미터 이렇게 한 칸에 적고, 제곱킬로미터는 이렇게 또한 칸에 적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적인 표현도 원고지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28 더하기 22는 뭘까요? 네, 오늘은 원고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잘 익혀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